토끼갈비고요. 토끼갈비는 이제 한우갈비에서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뼈에서 나오는 부위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에 12대 팔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한 마리에서 4대 나오니까 3마리 작업밖에 안 하기 때문에 12대밖에 못 파는 양이고요. 요거는 한 1.4kg 정도 되고요. 보통 한 4분 정도 드시는 양이고요. 요거는 1인분, 2인분이 아니고 한 대로 팔기 때문에 한 3, 4분 오셔서 드시는 양입니다. 네, 작업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진또 호백이 이제 도끼갈비라고 합니다.
이게 이제 꽃살입니다. 이건 살치로도 팔 수 있는 부위고요. 이제 이게 뼈 사이 고기, 이게 늑간입니다. 늑간. 이게 오리지널 갈비살이에요. 이게 늑간살. 저희는 뼈를 접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기름 제거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, 이게 늑간살입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꽃살이고요, 갈비 꽃살이고요. 이 부분이 늑간 갈비살입니다. 네, 저희는 꽃살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갈비살을 드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. 갈비살이 부드러운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더 고소합니다.
맛있어 먹고 오늘.